자, 이제 오늘부터 욥기를 강의할 겁니다. 욥기.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패턴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 패턴이기보다는 예를 들어 욥기를 강의한다 그러면 한 달여 전서부터 욥기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어느 책일까 더듬어 보니까 욥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강의는 좀 거저먹겠다 싶어서 이번에도 이제 한 달여 전서부터 욥기를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갈수록 오리무중이에요. 너무 여기 담아진 신비로운 초점이 많고, 야, 이거를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아주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드린 대로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이해로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 의지해서 전하는 부족한 정도, 이제 말씀을 받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강해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참고하다가 제 고민에 아주 깊이 동의가 되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욥기를 강의한다고 이제 예고가 나갔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자꾸 물어요. 그거 진짜 한장한장다할 거냐고. 42장까지인데. 그래서, 아, 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의 이 글을, 욥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옛날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아주 격정적인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42장을 쓰셨는데, 그거를 우편엽서 쪼가리에 그냥 요약해서 쓰듯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해서 되겠는가? 아마 그분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욥기는 42장까지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지루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렇게 좀 순서를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친다 싶으면 중간에 쉬었다가 다른 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욥기는 뗄 겁니다. 자, 욥기가 얼마나 참 신비로운 책인가 하면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그 수필가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 욥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라는 책은 펜으로 쓴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다. 욥기라는 책은 펜으로 쓰는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다. 또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는 욥기를 상처를 입어보지 않으면 흉터를 보고 놀린다 이렇게 썼어요. 상처를 입어보지 않으면 그 흉터를 보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단순히 고난의 문제로 국한시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의 철학을 강의했던 교수님은 자기 철학 강의 시간에 종종 욥기를 가르치고 인용했다고까지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그 하나의 그 철학의 본주로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욥기는 굉장히 모호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절만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스 땅에. 그러면 이 우스 땅이 어디냐? 일단 우스 땅은 학자들의 추정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가운데 요단이 흐르면 저 북쪽에서 동쪽에 어느 민족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에돔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에돔 근처의 어디쯤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이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추정이에요. 우스 땅. 그런데 학자들이 욥이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초점이 욥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땅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스 땅에 살았는데 그 우스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이 말하는 의미는 뭔가? 영어 번역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욥이라는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욥이라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욥에게 방점을 찍은 겁니까? 어느 한 사람이 강조된 겁니까?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 강조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욥이라는 책의 이야기는 욥이라는 어떤 훌륭한 특정인의 삶의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책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간이 마주하는 고난이라는 본질을 통해서 그 고난 넘어 뭘 얘기하고 싶은가? 보통 우리가 욥기를 얘기할 때, 자,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신약성경의 욥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중요했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 욥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한 인내의 화신 정도로 여기까지만 읽고 치워요. 그런데 사실 본론이 뒤에 있다는 걸 많이 놓치고 봅니다. 뒤에 무슨 얘기가 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욥의 저 먼 훗날의 결말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도 그 기초와 근거가 누구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볼까요?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가 그 길고 지난한 유장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복된 결말에 이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결말이고 그 인내의 과정을 결국은 견인, 우리 끌어간다 그러죠. 견인하신 것도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기라는 책은 주인공은 욥인데 누구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욥이 마주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욥을 통해 하고 싶었던 걸까? 여기에 세 가지 욥기의 질문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자, 이 세상을 일찍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정의를 했죠? 세상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라는 히브리어의를 들여다보면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비즈니스 개념이에요.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살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송태근이가 남는 게 없다면 지금 뭐 장사를 해봐서 뭘 해봐서 쥐뿔도 모를 텐데 솔로몬이 그랬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예? 살아보니까 그 인생의 모든 정점을 찍었던 인물인데 남는 게 없더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모순. 야, 살아보니까 인생이 모순이더라. 분명히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는 공식인데 인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도 되더라. 또 내 기대 밖에 5도 나오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맨날 탱자탱자 놀던 애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벤츠 몰고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이게 뭐지? 에? 그 동창회 나갔다 오면 시험들이 들어가지고 에? 나는 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뻐했고 근데 어쩌다 이걸 만나가지고 인생이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 모순이더라 모순. 뭐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목사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목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모순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역설이 담아져 있어요. 그 세 번째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뭐죠? 불확실. 하나님이 장래를 감추셨다 그랬어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자녀들 이야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가운데 뭐가 나올지 알 게 뭐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이 조금씩 경험이 늘어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만만해지는 게 아니라 야 손에 땀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참 자신만만했는데 쇠도 씹어먹을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탁 사회라는 현실에 던져져 보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다 잘나가는 것 같고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내 앞길 잘 모르겠고 그 불확실한 이게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욥은 그걸 가장 극대화시켜서 드러낸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이야기고 그냥 인간의 이야기예요. 욥이라는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어떤 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셨다면 그거야 지가 나쁜 짓 했으니까 벌받아 싸지 그런 고난받아 싸지 이거는 답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라는 참 거의 완벽한 인물을 세우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는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불의 가득세하고 제가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인데 아삽의 시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과거의 자기가 이게 뭔가에 대한 세상에 돌아가는 무질서를 보면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훗날 하는 겁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났다는 얘기. 정말 살떨리는 시적인 표현이죠. 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막 10억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나고 누가 악인은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악인은 누구는 자빠져도 똥밭에 넘어지고 저 사람은 악당인데 자빠져도 금밭에 넘어지고 삶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하였대요. 실족할 뻔. 그런데 이 시인이 언제 그걸 깨닫는가 하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당연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구약에서 가장 성소의 심장부가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 긍휼을 내가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이 전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욥기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왜 뜬금없이 교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죠. 근데 왜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구약 신학자가 꺼내놓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경영과 이 땅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공동체를 통해서 경영하시고 만들어 가시길 원하셨습니까? 설계하셨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또한 어디일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뭘로 두셨습니까? 머리.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완성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민족을 넘어서 혈통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사상을 넘어서 다 그리스도의 질서와 경영으로 통일될 거예요. 그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만물을 뭐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과거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초근 목피를 벗어나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 몸부림칠 때 그 시대에 맞게 복음도 그 시대의 옷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대표적인 주자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를 설립하셨던 로버트 슐러 같은 분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강단마다 복음을
성공의 매뉴얼로, 힘을 갖는 기독교로 변색을 시켜서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 이름들은 전부 확장, 팽창, 파워, 힘, 강단의 메시지도 여기에 같이 아부를 했죠. 지금 10년 전서부터 한국교회는 붕괴음을 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저마다 이제는 드디어 위기가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요. 왜 위기예요?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또 있었나요? 2000년 동안 위기였어요. 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과장돼 있고 과열돼 있고 과잉돼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전 인류의 공동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는 그제서야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뭔가? 참된 예배는 뭔가? 이 질문을 그제서야 고요히 주님 앞에 앉아서 교역자들도 성도들도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이쯤 돼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답을 찾아 길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걸어왔고,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공동체라는 과제가 아니라 나 개개인의,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뭡니까? 지체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창했던 미국의 실용주의적 신학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카피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사고가 터지고 잘못된 성경적 기초를 통해서 사회에 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쏟아졌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용한 공동체인가요?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 명성을 날렸던 크리스찰 처치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교인이 모이질 않아가지고 운영이 안 돼서 결국은 큰 카톨릭 재단으로 넘어갔어요. 팔렸어요. 이게 얼마나 한 세대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온 세계의 교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주목했던 참 슬픈 현대사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명제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전부 움켜쥐고 확장하고 팽창하고 힘을 갖고 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계속 이런 복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한국교회 그동안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되게 하신 이들과 함께 어떻게 흩어주고 나누고 함께 할 것인가? 이 고민에 천착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고민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구원자를 원하는가? 도대체 선거 때마다 이 시대의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런 카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도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정말 교회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가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고 힘을 가진 메시아였고 우리의 빵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바로 보지 못하는 역사적 죄악을 저질렀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죄를 얘기하죠?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둘째 아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담의 형상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 질서와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고도 깊은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집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새로움,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도 타락에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시키시는데 에스라 선지자를 1차 포로 귀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올려보내십니다. 이스라엘로. 듣던 소문보다 이 백성들이 계속 정신 못 차리고 70년의 그 혹독한 풀무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짓고 우상숭배하던 모습을 목격하면서 에스라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부흥의 기획을 하고 하지 않았어요. 아와 강가에서 혼자 앉아 웁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연합해가지고 세를 모아서 그 세력으로, 기독교는 새로워진 적이 없어요. 세상을 바꾼 적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은 한 사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온 나라가 끝난 것처럼 저마다 혀를 놀리고 있을 때 성전에 한 사람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사야. 그리고 그가 하늘의 비전을 보죠. 하늘 성전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의 입으신 옷이 지상 성전까지 드리워서 눈부신 그림을 봤어요.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마다 이제는 조국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소문이 과장되고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나라가 절단난 것처럼 그러고 있을 때 이사야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통치가 시작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최종적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보좌의 기능이고 의미 아니겠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드리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시다는 뜻을, 의미를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한 번도 숫자의 다수로 부흥이 되고 안 된 적은 없어요. 시대가 새로워지고 안 새로워진 적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은 한 사람. 믿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물줄기를 바꾸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 미니스트리, 사역, 어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것들을 더 확대시키고 팽창시키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본질로 들어가고 내부로 들어가서 저희를 지도하셨던 영적인 아버지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박희천 목사님께서 항상 가르치실 때 큰 파이를 부수려면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파기 힘드니까 겉에다가 묻혀놓고 퍼묻어놓고 터뜨리면 겉에 일부만 터져나갈 뿐이다. 이걸 완전히 부수고 깨트리려면 계속 핵심 중심까지 파고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폭약을 심어 터뜨릴 때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바위가 터지고 깨지는 법이다. 교회는 그런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도 아침마다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니까 그 바뀌는 변화무쌍한 속도에 따라서 교회가 너를 띄고 춤을 추면 안 돼요. 그럴수록 교회는 움직이지 말고 계속 뭐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치에 집중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욥의 프로필을 잠깐 보십시다. 오늘 어차피 개요 시간이니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욥의 프로필을 좀 보십시다. 1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 욥기 13장을 보시면 욥도 불완전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띄워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처럼 성정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성경도 볼까요? 그 다음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굉장히 종교적 차원에서도 신앙심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게다가 3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몇입니까? 일곱이에요. 일곱.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숫자로 말하는 신학의 이 장르가 있습니다. 7은 언제나 완전수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7을 얘기할 때 어떤 비교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 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방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생명을 낳죠. 그리고 그 생명을 누구 품에 안겨줍니까? 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안겨줘요.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를 뭐라 하시오? 마라라 하시오. 마라는 쓰다, 괴롭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인생이 아닙니다. 대가 끊어진 집안입니다. 기련도 죽고 말년도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과부셋만 남은 집이에요. 그러니 대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죠. 말하라 하시오. 내 인생은 괴롭소. 기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이방 며느리 룻이 생명을 안겨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니까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기 뭘로 비교하죠? 일곱 아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일곱 아들은 그냥 요즘 가장 좀 촌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보다 또 좋은 표현은 없어요. 대박. 예? 대박이다 그 말이에요. 일곱 아들이라는 의미는 대박보다 더 나은 게 있겠냐?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욥에게 일곱 아들이 있었어요. 딸은요, 세 명이에요. 딸은 세 명. 합이 열 명인데 다 완전한 숫자적 신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은 누구의 숫자입니까? 3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은. 그러니까 일곱 아들에 딸 셋에 합이 10남매예요. 다복해요. 그뿐이겠어요? 3절을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이 많은 목축을 경영하려면 셀 수 없이 많았겠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캐릭터를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사케. 예? 사케가 뭐의 준말인지는 아시죠? 예, 사기 캐릭터. 이게 불가능한 캐릭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이제 고난의 폭풍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주제는 인류 보편적 본질이에요. 의인도 겪는 것이고 악당도 겪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나눌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과관계입니다. 자, 이걸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이제부터 욥이 겪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은 욥과 직접적인 욥의 현실과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천상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욥에게 가해지는 고통들이에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우리가 겪는 현실도 보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겹겹이 부딪히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욥의 세 친구 같은 질문을 던지죠. 욥의 세 친구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야, 생각을 해봐. 너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 믿지? 믿지. 그렇다면 너한테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을 주실 리는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 말이 훨씬 설득력 있는 거 아세요? 차라리? 그 친구들은 뭐라고 떠났는가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저 심연의 깊은 곳에 하나님과 풀어야 될 어떤 숙제가 있을 수 있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네.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 질문이. 근데 이 프레임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 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누가 걸려요? 욥이 걸려요. 그래서 친구가 그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고 떠난 다음에 욥은 자기를 처절하게 돌아봅니다. 젊은 날에, 어린 날의 기억서부터.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열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자기 몸마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굳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진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욥은 인내의 화신이 아니라 계속 그때부터 댕댕거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질문을 해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어쨌든 결말은 42장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고 욥이 회개한 다음에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하고 제일 먼저 기도했던 대상이 기억나시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던졌던 질문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율법주의적 접근이에요. 야, 네가 까닭없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통을 줄 리가 없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욥이 당했던 고난은 아무 욥과는 현실적인 관계가 없어요. 과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근본적인 피조물의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